서울대학교 인문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문승현. 그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건 고1 겨울방학. 이전까지는 공부하는 아주 거리가 먼 학생이었다. 지금 알 거 모를 거 막 다 알고 있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뭐 친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중학교 때 승현군을 생각하면 그가 서울대 학생이 된 건 기적이라고 말한다. 양아치가 이게 어떻게 돼갖고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경찰서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는 이렇게 있는데 혼자 서울대 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 저희랑 연락 서서히 끊더니 그때부터 공부 시작한다고 저희를 좀 잠깐 제껴두고 공부에 열중을 했죠. 별로 안 친해요 지금 그래도. 공부에 관해서는 꿈도 희망도 없었던 학생. 문승현은 어떻게 서울대 합격한 행운의 주인공이 됐을까? 승현군은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도 일주일에 두 번씩 그의 모교인 원정 고등학교를 찾는다. 후배들을 위한 학습 지도를 위해서다. 몇 쪽이야? 15페이지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후배들이 앉은 자리에서 선배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새 선배 이름으로 후배들 앞에 서 있는 승현군. 학교 선생님들과 선배들의 도움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다고 믿는 승현군은 자신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는 법이 없다. 본격적으로 예비 고3이 되는 후배들. 수업이 끝나도 질문이 끊이질 않는다. 아, 면접이 어때요? 기규는 그냥 너 자기소개서 쓰는 거 있잖아. 네. 그거에 대해서 완전 물어봐.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없다. 근데 그게 좀 난감해. 그러니까 완전 솔직하게 쓰는 게 더 나을 거야. 왜 너 기규는 쓸 거지? 네, 저 사전. 좀... 알았어. 네, 그래가지고. 잘할 수 있어. 지금 저는 1학년 때 별로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 어떻게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 왜 1학년 때 성적도 그렇게 훌륭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러면서 우와 나도 가능성 있나 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1 때까지 승현군은 공부에는 전혀 의지가 없었던 학생이었다. 언어, 수리, 외국어 주요 과목이 모두 3등급. 승현군은 왜 공부와 담을 쌓게 된 걸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 이혼하셔서 그게 남들은 다 부모님 계신데 제가 저만 없으니까 뭔가 상실감도 있고 집에 있기가 좀 싫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기보다는 친구들이랑 나가서 어울려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으니까 공부는 안 하게 되고 학교 생활도 좀 성실하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한창 방황하던 승현군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고등학교 1학년 후반 우양숙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주변에 학점 잘 나왔어요. 학점 잘 나왔다고? 어느 정도 나왔어요? 3.9. 자, 진짜? 네. 3.9? 되게 하나 빼고 다. 빡세겠구나. 네. 여름에 여름방학 와서 때는. 의기소침하고 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온다고. 제가 힘든 일이 없느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 당시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남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여학생들은 많이 울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눈물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얘 그 눈물 속에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제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직업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선생님은 그때 상담 이후까지 이어진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심 어린 충고에 승현군은 굳게 다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그런 관심에 대한 감사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함에 보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학생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제가 어긋날 때마다 화를 내시기보다는 눈 감아주신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냥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런 결심이 서게 됐어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때 마침 승영군의 눈에 들어온 건 소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모습이었다. 승영군은 그 친구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눈에 띄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걔네들은 앞에 앉고 수업 시간에 안 자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선은 뭐 저런 걸 한번 따라해 볼까 이러고 저도 선생님한테 앞에 앉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걔네들 좀 따라하려고 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 가까이 가라는 말이 있다. 옆에서 지켜보면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영군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건 반에서 1등하는 친구였다. 친구가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과목을 공부했고 친구가 과목을 바꾸면 똑같이 바꿨다. 문제를 풀면 나도 풀고 암기를 하면 나도 따라 암기하며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따라했다. 승영군의 변화는 금세 눈에 띄었다. 선생님의 눈을 피해 뒷자리에서 잠만 자던 지난날과는 달리 앞자리에 앉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또한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승영군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은 시간이 있다. 바로 10분의 쉬는 시간. 해야 할 공부는 많은데 공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 1분 1초가 아까웠던 승영군은 수업이 끝난 직후에 쉬는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위에 새로 다시 한번 색깔펜으로 필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 써보니까 복습도 되고 암기도 되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복습하는 것은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잘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승영군은 그날 수업한 내용은 반드시 그날 복습하고 오늘 할 공부를 절대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을 공부 철칙으로 삼았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친구들은 기존에 공부했던 그런 양이 있기 때문에 저와 비교해서 절대적인 그런 지식의 축적 그런 게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걸 단기간에 따라잡아야 됐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잠을 덜 잔다거나 뭐 쉬는 시간 같은 짜투리 시간을 그러니까 허비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거나 뭐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도 버스에서 그런 시간에도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무튼 최대한 시간을 아껴 쓰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을 아끼는 만큼 승영군이 노력을 기울인 건 공부할 때만큼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이 선 바로 그 순간이 승영군에게는 공부의 전환점이었을 정도로 승영군은 무서운 속도로 공부에 빠져들었다. 제일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고도 집에 돌아가 새벽 3시까지 공부하다 잠들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부족한 공부량을 채우랴, 졸음을 깨우랴, 공부할 때마다 찾아오는 가진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공부에 대한 의지를 끊임없이 불태울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한 문장 때문이었다. 승영군은 이 문장을 보며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불어넣곤 했다. 공부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스스로의 의지를 다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이런 글귀를 공부하는 책상에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힘들거나
뭐 딴 생각이 들 때 나는 내 의지대로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난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다짐하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귀를 저 책상에 써놓곤 했어요. 주변의 격려와 자신의 의지로 공부에 첫 발을 내딛었고 쉬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한 승현군. 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한 결과 2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아, 되게 무섭게 공부를 하는구나. 뭔가 체계가 잡혀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든지 다 흡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승현이는 항상. 남이 옆에서 이게 등을 툭툭 쳐서 뭐 물어봐도 이렇게 무슨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만큼 의욕을 갖기 위해서 뭔가 자기 딴에 뭐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과 친구들을 만난 승현군. 그의 친구 홍성은 양은 승현군과 같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친구였다.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승현군은 성은 양을 찾아가 함께 서울대에 가자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다. 승현군의 말대로 두 사람은 함께 서울대에 진학해 같은 학부에 재학 중이다. 수학을 아무래도 기초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수학이 좀 힘들다고 뭐 질문하러 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되게 수학 문제집 같은 것도 많이 풀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로 그냥 한두 번 풀고 많이 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풀고 그러니까 한 50점씩 막 이렇게 확확 오르고 실제로 그랬어요. 얘가 수학 점수가 그러니까 얘는 정말 뭐 의지의 공부법이죠. 그러니까. 10점도 채 나오지 않았던 수학 모의고사 점수.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점수가 3, 40점대까지 오르는가 싶더니 그 이상의 점수를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수학은 승현군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솔직히 말하면 따라 암기 과목 같은 거나 국어 막 이런 거는 제가 좀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시험 보면은 성적이 조금씩 오르는 게 보였어요. 근데 수학은 기본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이게 공부하는데서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아무튼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막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데서 이걸 먼저 극복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과목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수학만큼 기초와 기본이 강조되는 과목도 없다. 승현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중학교 수학 교과서로 돌아갔다. 문제를 풀다 잘 모르는 부분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단원별로 모든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나갔다. 교과서를 보면 우선 이런 예가 나오고 이 예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말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필요할 때만 찾아보기 위해서 노트에다 이렇게 옮겨 적었어요. 좀 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노트에 이렇게 옮겨 적은 후에는 이렇게 제가 가로를 치거나 박스를 쳐서 표시를 했는데요. 가로로 친 부분이나 박스로 한 부분은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지만 이후 고등학교 제가 선행 과정에서 잠깐 살펴봤을 때 그때도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박스를 쳐놨어요. 개념을 노트에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니 중학교 때 개념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했다. 중학교의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은 승현군. 특히 고등학교까지 개념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각 단원별 연관성에 대해서도 따로 적어두었고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은 참고서를 찾아 보충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중학교 교과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교과서와 참고서를 이용해 정리를 마쳤다. 승영군은 이렇게 단권화된 개념 노트를 수학 공부를 할 때마다 곁에 두고 활용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문제를 풀 때 잊어버리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과서를 찾아보지 않고 이 노트를 찾아보면 되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수학이라는 게 연관성이 깊은 과목인데 제가 지금 이제 새롭게 배우는 개념에 그 뿌려야 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찾아볼 수 있어서 문제를 이해하는데 혹은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데만 두 달이 걸렸다.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서부터 승영군은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교무실을 드나들었다.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는 승영군을 기특하게 여긴 선생님들은 다양한 수학 문제집을 챙겨주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10권이 넘는 문제집을 받아오기 일쑤. 이렇게 많은 문제집들을 어떻게 푸는 것이 효과적일까? 승영군은 문제집별로 목차부터 구성까지 꼼꼼히 살펴봤다. 그리고 그중 5권의 문제집을 선택했다. 이 5권은 제가 수학 공부를 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수학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수학에서 한 단원을 배우면 무조건 꼭 5권을 통해서 복습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제 수학 공부를 하는데 기준이 문제를 많이 풀자여서였는데요. 근데 이 문제를 많이 풀자는 게 단순히 문제를 양적으로 많이 풀자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눠서 많이 풀자였어요. 중학교 때 수학 공부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공부도 만만치 않았음을 이미 경험했던 승영군. 수학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승영군은 하나의 소단원을 공부하면 반드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5권의 문제집을 모두 풀었다. 1단계는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유형이 다양해진 2단계도 난이도는 1단계와 마찬가지. 다음 단계에서 개념이 심화되는데 단원별로 통합된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난이도는 중. 4단계는 개념의 응용은 물론 문제를 풀기 위한 추리력이 요구되는 고난이도의 단계이다. 마지막 5단계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제를 식으로 만들어 풀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 단계가 없이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면 솔직히 문제를 풀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를 못 풀었을 때는 수학에 대한 이런 흥미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난이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 더하고 실력도 쌓고 그래서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단계를 나눠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승영군은 각 단계별로 어떻게 공부했을까? 1단계는 개념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었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는 해당 개념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철저하게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포인트. 중학교 과정은 물론 다른 단원과 통합된 문제가 주를 이루는 3단계. 2단계까지 공부해야 문제를 푸는 데 감이 오기 시작한다. 4단계부터는 문제가 심화, 발전, 응용되는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등장한다. 이쯤 되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승영군은 정확히 10분 정도 문제와 씨름했다. 그런데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삼성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바로 답지를 보는 대신 승영군은 주위 친구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대입을 한 거지. 야, 나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야,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대입한, 처음 여기 이렇게. 수학 실력이 비슷했던 친구와는 몇 시간이고 함께 토론하며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내가 막혔던 부분이 어디였는지, 모르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다. 너무 잘하는 친구는 설명을 건너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을, 그래서 일부러 저와 실력이 비슷한 친구를 찾아가서, 왜냐면 그 친구도 저와 막히는 부분이 비슷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도 문제를 해결하고 저도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윈윈 뭐 그런 식의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풀이는 따로 정리해두고 반드시 답지의 풀이 과정과 비교했다. 이런 식으로 승영군은 자신이 찾아낸 풀이와 답지의 풀이를 통해 다양한 풀이 방법을 얻었다. 그러다 보면 답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보다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풀이법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경우 승영군은 자신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답지의 풀이 과정과 자신의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비교했다. 수학은 사소한 계산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과목이다. 풀이 과정이 길어지거나 계산 과정이 복잡하면 어디에서든 실수가 나오기 마련. 승영군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도 잦은 계산 실수에 있었다. 틀린 문제를 보다 답안지를 보다 보면 꼼꼼히 안 보면 아 여기서 틀렸네 이러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다른 애들 보면 그런 애들도 많고 저도 옛날엔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보는 과정을 가지면 제가 정확히 어디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수학 푸는데 사고해서 틀렸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5단계는 모의고사에서도 4점짜리인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공부하다 보니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결국은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 또한 한 단계씩 넘어갈 때마다 맛보는 성취감은 단계별 수학 공부의 보너스. 단계별로 문제집을 모두 풀고 난 뒤에도 승영군은 똑같은 방법으로 난이도가 다른 5권의 문제집을 계속해서 풀어나갔다. 1단계에서 5단계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은 단단히 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을 접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점 실력을 쌓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진짜 어려운 거 풀었을 때 그 쾌감 이렇게 딱 맞췄다 그런 희열 느끼면서 그렇게 공부했더니 수학 다른 애들 수학 싫다고 하는데 저는 아 수학 재밌어 왜 그래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더 키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하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집을 다 풀며 밤낮 없이 수학 공부에 매진한 결과 수학 점수는 금세 올랐다. 어느새 가장 자신 없었던 과목이었던 수학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어 있었다. 내신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그간의 노력으로 승영군은 서울대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저도 어안이 벙벙했죠. 어안이 벙벙하고 일단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다음 바로 승현이한테 전화를 했고 소감이 어때? 이렇게 제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어이가 없대요, 지도. 네. 전 지금도 동기들한테 학교 동기나 또는 친한 친구한테 이걸 말하고 다니거든요. 아, 내 친구 중에 굉장히 좀 대단한 놈이 한 명 있다. 가진 거 없이 진짜 맨 땅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읽어낸 것으로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승리죠,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변에 되게 자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승현이에 대해서. 이번 겨울방학이 지나면 2학년이 되는 승현군. 지난 1년간 전공에 대해 고심한 결과 자신의 전공을 영어 영문학과로 결정했다. 그래서 요즘 승현군은 손에서 영어 책을 놓지 않을 정도로 영어 공부에 푹 빠져 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어렵고 자기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발전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승영군에게 공부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다. 승영군은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공부.
그는 앞으로 공부에서 또 어떤 희망을 찾아낼까?